아 정말? 아 그러면 그냥 꼼짝도 못 주는데. 아! 아니 무슨 컨셉을 잡으신 거야? 아! 셀카 남겨? 저희 게임 언제예요? 아, 여러분 군사무에 도착을 했고요. 네! 자, 일단 이제 여러분 마실 음료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전화로 미리 어머! 딱딱딱 저 분비를 해달라. 왜 저리로 가요, 근데? 네? 왜 저리로 가요? 왜 일을 안 해요? 아니, 예약을 다 해놨어요. 네. 이젠 아예 대꾸도 안 하죠. 형 무시야. 지금 이게 제 생각과 지금 후사물 상황이 되게 다르게 지금 돌아가고 어떻게 많이 당황했거든요. 어떻게 많은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. 원래 우리가 다시 처음 왔을 때 여기 왔다가 다 죽을 뻔했어. 죽을 뻔했어. 아 그래서 여기 앉혀놓고 뜨거운 커피 한잔 주면 생각보다 쉬려고 하겠구나. 저 뒷방이 에어컨 방이야. 저기 들어가면 천국에 온 기분. 아저씨 여기 뭔가 게임을 해서 성공하면 저기 좋지. 저기 피시면 근데 지금 오늘 바람 별로 안 더워요. 안 더워. 딱 좋아. 딱 좋아.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얘기했잖아요. 아니 멤버도 안 도와줘. 날씨도 안 도와줘. 바람 왜 이렇게 상상해 지금. 온 세상이 나영석을 거스르고 있어요. 하지만 뭐 라면 냄새가 왜 이렇게 계속 나? 그니까. 자 여기 우리 예약한 음료수 좀 주세요. 예약한 음료수. 뭐야 이 짭? 네? 어? 이게 뭐예요? 어, 왜 뜨거운 거, 지금 차가운 거 먹어야 되는데? 저기 있는 거 다 어쩌고. 알았어, 은지. 아니. 지금 36도야. 근데 왜 뜨거운 거 줘요? 아, 진짜 너무 화가 나요. 왜 뜨거운 거 주는 거야? 아니, 저 진짜 코코넛 좀 먹고 싶은데. 어, 정말? 아, 그러면 그냥 꼼짝도 못 주는데. 아! 아니, 무슨 컨셉을 잡으신 거야? 아! 아, 이거 좀 드셔줘, 드셔줘. 아, 근데 바닷가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시원하더라고요. 아.